워엽입니다.
오늘 거리 위로 리듬만하다 힘들겠지만 일단 이거 하면서 하면서 앞뒤를 못 해요. 여러분 한번 앉아보시고 가능할 것 같은데 너무 빽빽해서 안 되겠지? 하지 말까? 아 되게 귀찮아하네. 아 이거 한번 못해줘. 이거 재밌어요. 해봐. 귀찮아하지 말고 좀 앞에부터 앉아보자. 앞에부터 앞사람 앉는 거 보고 뒤에서 앉고 들으시면 돼요. 천천히 천천히 하세요. 아 나중에 막 YB 욕하는 거 아니야? 인스타에다 막 SNS 같은데 되게 귀찮게 했다고? 되게 신경을 내겠지? 자, 이건 그 엔돌핀, 이건 그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순간을 한번 연출해 보려고 합니다. 이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희가 옛날에 정말 많이 했었어요. 근데 관객들이 너무 귀찮아해서 그때 다 알았는데 다른 후배 애들이 너무 하더라고요. 이걸 나도 한번 다시 해봐야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최종부리 자, 제가 1, 2, 3, 4 하면 일어나는 거예요. 아시죠? 이게 뭔지. 일어나면 소리 지르고 막 옆사람 안고 울고 그거 하는 겁니다. 준비됐죠? 다시 나왔습니다.
그 앵콜을 하러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을 다시 보고 싶어서 나왔고요. 저희가 지금 그 요즘에 활동을 좀 거의 좀 뜸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슬퍼하지 마십시오. 저희 자의로 왜냐면 앨범 준비 중이에요 지금. 10집입니다. 정규 앨범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오랫동안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궁금해하실까봐 네, 알려드리는 거고, 그리고 저희 여기서 활동을 좀 안 하니까 되게 옛날 밴드 또 한물간 밴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틀린 생각이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언제나 음악을 하는 동안에는 항상 미래지향적인 음악을 하는 밴드입니다. 처음 시작은 정말 엉터리 같고 제가 들어도 참 듣기 힘든 저희 곡들도 있지만 네, 그때 당시에는 그게 진짜 좋아서 했던 거고 시간 지나서 조금씩 스텝 바이 스텝 조금씩 저희는 진화하고 있다는 거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0집은 그래서 10집이 언제 나오냐? 예, 올해 안에 무조건 나옵니다. 현재 그 10곡이 녹음이 끝났고요. 그 곡에 버금가는 곡들이 좀 더 있어서 2차로 몇 곡을 더 녹음을 한 후에 곡을 초이스해서 낼 예정이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좀 많이 들어봐 주셨으면 그냥 들어봐 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것 같습니다. 뭐 들으려면 또 뭐 유료 결제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뭐 남의 걸 듣지 않고 자기가 알아서 감사합니다. 에코로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기타의 허주 트럼의 김진호 베이스 파티 기타의 스카 헤로웨 노래하는 윤도현 락핑 와이어였습니다.
Thank you.